왕은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. 이때 용왕 꿈에 실령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하기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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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돈실소 명예실소 벼슬 도실소 세상에 나가긴 더욱 더 실소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실세야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는 엄청 귀는 쫑긋 이건 방긋 아 저놈이 바로 토끼였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오! 아이고 토선생 정말 반갑소 나는 용궁소원 별주부이오 용왕님께서 그상 주신다오니 짜짜짜짜짜짜 별주부에게 토끼의 간을 구하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부